예, 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100원짜리 이 동전들을 구도안을 이렇게 그 버틀에 담아서 보관할까 합니다. 이건 이제 롤을 보관하는 거로 샀는데요. 아무래도 100원짜리들 있으니까 100원짜리들 좀 나눠서 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원래 롤주화 보관용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롤이 그 습기가 차면은 이제 아무래도 변색이 되고 해서요. 그래서 샀는데 제가 이거를 사서 보니까 롤주화만 보호할 게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백주들도 따로따로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지금 100원짜리 주화를 좀 나눠서 넣어볼까 합니다. 73년, 73년, 제가 74년을, 많지 않을 줄 알고, 74년을 안 적었었는데, 이 동전이 이제 74년이 계속 나오네요. 73. 이거는 이제 예전에 제가 그 뒤집기 하면서 모아놨던 동전들이거든요. 그래서 동전들을 이렇게 제가 그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동전들을 이렇게 한 연도만 계속 모아놓고 한 50개씩 이렇게 묶어놓으신 이렇게 이런 데다 넣어서 보관하셨는데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좀 그걸 이제 모디파이드 해가지고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원래는 홀더를 아좀 홀더가 아니라 그롤 주화를 보관하려고 이거를 샀습니다. 지금은 이제 굉장히 동전들이 사실 많죠. 이런 동전들 이제 뒤집으면은 계속 나오고 지금은 뭐 그렇게 귀한 동전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도안이 없어지면 아무래도 그 귀해질 수밖에 없는 동전들이죠. 74년, 73년. 한 50개는 더 들어갈 것 같아요. 74년, 75년, 74년, 74년, 73년. 이게 이제 동전들이 더 이제 저도 이제 많잖아요. 보관하고 있는 게요. 80년, 78년, 79년, 75, 74, 75. 7호 회선 주하네요. 73. 근데 그 연도별로 구분해서 보관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77년은 없죠. 77년은 제가 지금 여기 두개 넣어놨는데요. 제 77년은 이제 뭐 홀더 작업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한게 있어서 77년은 지금 여기 빠졌습니다. 그냥 그 특면도는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그냥 일반 동전들이죠.
일반 동전들도 이렇게 모아놓으면 연도를 보시면은 정말 세월이 오래됐다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점점 그 귀해질 수밖에 없는 예, 이유가 바로 세월 아니겠습니까? 예. 아까 74년 안 만들었었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예, 파리 동전도 나왔습니다. 예. 74. 하나를 더. 예, 사실 파리 동전도 예, 굉장히 많이 있죠, 발행량이. 파리. 거의 뭐 앞에 동전들이 거의 그 주종을 이루네요. 지금도 100주짜리 뒤집어서 옛날 동전 나면 이 많은 동전들이 예, 나오죠. 이제 79, 78도 많이 나오는데 그 다른 데에 지금 있거든요. 예. 여기는 이제 앞에 규정을 이룬 거라 이게 대세. 747475 7473 7579 7479 지금 100원짜리, 10원짜리를 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보관해서 예, 가지고 있을 예정입니다. 74년 진짜 많네요. 74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75, 75, 74, 75, 74, 74. 예, 다른 분들도 이렇게 74가 집에 많으신가요? 75, 75. 73, 74, 75. 75, 79. 거의 이제 하나 차가네요. 74, 75, 74, 79, 74, 74, 예, 75, 75. 거의 하나. 네, 가득 차갑니다. 73, 73, 예, 73, 73. 이거는 이제 73만 모아놓은 것 같네요. 네, 73, 73. 73, 예, 73, 73, 73. 예전에 이렇게 예, 한 번호만 모아서 또 보관도 많이 하고 예. 지금 이제 이렇게 롤 주화해서 담았으니까 보기가 좋네요. 거의 하나가 찰것 같아요. 예. 73만 모아놓은 거라. 하나가 완성이 됐고 73, 73, 73. 예.
73. 이렇게 73 모아놓으면 보기가 좋겠죠? 하나 더 해야 될것 같아요. 73은 이렇게. 예, 더 있거든요. 이렇게. 79. 요거는 8279. 예, 80. 79. 82, 80, 예. 82, 80. 이제 뒷번호 뭐 하는 건가 봐요. 예, 80. 뭐 많죠, 예. 많이 발행되었고, 예. 뭐 많이 모았으니까요. 74, 예. 79, 78. 다음에도 영상에서 계속, 예, 한번 찍어서, 예, 전체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롤 보관하는 거기에다가 100원짜리를 동전을 이렇게 연도별로 분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였습니다.